해요. 걔네들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미드 CS 차이는 여전히 하고요. 30개 정도. 중요한 건 저 CS 차이가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 분명히 한타 구도에서 트위치에 비해서 말 베인이 말파이트에 궁만 잘 히트한다면 네. 길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구도는 완성이 되는 네. 듯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갓파이트 모드가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니시 싸움에서 말파이트가 이렇게 가면은 적군이 이렇게 흩어져서 말파이트 때리면서 궁 타이밍을 뺏는 게 아니라 뒤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게 지금 엘자이엠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 망령 나왔지만 절대 빠른 타이밍이 아니고 크게 이게 그 탄력을 받기도 어려운 구도고요. 자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골드를 보자면 킬은 오히려 LG가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글로벌 골드는 지네어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카사디는 글로벌 골드나 본인이 먹은 골드 외에 뭔가 숨겨진 힘이 있죠. 지금도 뭐 어쨌든 카사디가 말파이트는 한 번도 전사하지 않고 킬과 어시로 인해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바텀을 먼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트위치는 칸타 때 카사딘에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거든요. 탈출기가 없기 때문에 딜도 찍어놓지 못하면 카사딘이 치고 빠지는 식 연격으로 트위치를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기관한 망아 죽구요. 베인과 트위치의 딜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내기 위한 움직임. 말파이트 한번 더 와요. 올라옵니다. 물론 다시 내려가는 모습. 와드가 또 꼽아져 있습니다. 저런 무빙 한 번만으로도 베인이 프리 파밍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미드 사이온이 왜 나오나 싶었는데 요밍을 성공하지 못해도 가는 무빙으로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말리게 하더라고요. 지금 말파 구역까지도 있습니다. 말파가 이제 완전히 안티 AP이다 보니까 바이한테는 좀 확실히 와 아프네요. 굉장히 아프네요. 이거 바텀 밀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성공합니다. 포탑을 먼저 파괴한 쪽은 지네요. 귀환 못하고요. 자 계속 압박합니다. 동시에 미드까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누누가 갈 곳이 많아요. 일단 누누도 무료감호 실패. 어? 헤일? 헤일. 자 카사딘 약간 멀거든요. 카사딘이 오는 걸 호응을 해주는 건데 이게 호응 됩니다. 어? 야! 룰로 급성량으로 지금 공 끊었어요? 네. 하지만 둘 다 잡힌 듯한 그림 무료감호까지. 아 이거 힘들죠. 야, 이거는 무리했네요. 누누 남이 카사딘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그 갱킹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여기서 헤일을 왜 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퇴각거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추격전에 최고거든요. 저 조합이 슬로우 그렇죠. 슬로우를 통해서 카사딘이 합류할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카사딘까지 합류해주면서 드래곤까지 둘을 모두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래곤 가져가면 이거 글로벌 골드 꽤나 많이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카사딘과 갓파이트 캐리가 나오겠는데요. 네. 말파 10명을 곧 나오죠. 이런 구도로 가면 자 그런 동안에 블라디비드가 일단 탑을 파괴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이러면 뭐 진행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랜을 해줬습니다. 네 킬 따인 거 말고는 뭐 손해가 없죠. 그리고 아까는 좀 다른 게 카사딘의 침묵과 말파이트의 순간 CC 때문에 블라디미르가 그렇게 진짜 넋 놓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암살 누르죠. 역광 말파이트 근데 궁이 있어요. 룰루 어? 구기로 잡혔다. 룰루 좋아. 피스 야 픽스로 야 잡아주면서 실속 그냥 놓고 트위치한테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멋만 있고 실속이 없었죠. 전면까지 소모한 네 도망이었는데요. 90도 드리프트. 하지만 간 곳에는 레포드 선수의 바이가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멋있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스킬 연계상이 아닌가.
자, 이런 플레이 나오면 안 돼. 지금 말파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 한타 중심에 있는. 네. 말파이트가 이제 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파가 없으면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조합이 맞고요. 아사디 누누. 자, 파워가 조금 남은. 자, 바이 바이든자. 운동이 배인했어요. 트위치 잡았습니다. 와, 이거 레이로버 선수가 정말 졌어요, 주죠. 트위치를 잡아내면서 주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탑도 지키는 성공했고요. 이건 좀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노버가 어그로 끄는 게 엄청났죠 방금. 와, 진짜 누누에 대한 이해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선수가. 누누가 어그로 끄니까 카사딘이 편하게 딜하고요. 바이가 지금 정글 치고는 굉장히 잘 성장을 해서 데미지가 제법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뭐 서로 그냥 시스 먹을래? 먹지 마. 그냥 이 싸움 정도였죠 방금은. 네. 그 캐넨이 지금 심연형으로 나왔는데 저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 CC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카사딘이 침공 맞고 스킬하게 못 쓰다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챔피언들이 지금 CC기를 네.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냥 나는 어차피 맞아 죽을 운명이고 블라디 트위치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겠다 뭐 거의 이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나를 가봤자 어차피 직발 CC 같은 거 맞고 쓰지도 못하고 나는 포지션 못 잡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루를 가져가는 미리키노소 이번에는 1경기와 다르게 킬과 어시까지 먹어주면서 캐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카사딘 충분히 캐리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죠. 그리고 지금은 트위치가 뭘 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말파누누 카사딘이라 트위치가 지금 생각보다 성장세에 비해서는 데스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앞서 말한 챔피언 3명이 트위치랑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은 트위치가 뭘 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캐렌블라디의 광역 딜이 좀 관건이고 그래서 사실은 래퍼 선수도 캔트를 저렇게 특이하게 간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지금 좀 아쉬운 점은 확실히 CS 차이 때문에 글로벌 골드에서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점. 킬이 네. 앞섬에도 불구하고 지금 CS 차이가 전라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뭐 카사딘은 CS 차이 말고도 뭔가가 있으니까요. 네. 레퍼트 선수의 아이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이제 탱커로 가서는 조합이 답이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란건까지 이제는 뽑으면서 하나를 집요하게 노려줘서 적의 딜러스 발생시키고 심지어 본인이 마무리 딜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딜을 트위치에게만 기대기에는 트위치가 살아남기 힘든 네. 그런 구도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가면은 트위치를 볼 걸 바이를 보게 되니까 트위치가 조금 더 크게지겠죠. 네, 바이 세죠 딜? 바텀에서 캐넨이 라인 푸시해주고 라인 구도는 항상 진행이 좋습니다. 이게 가파이트 심연홀이 나와서 분명히 한방 딜이 무시무시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항상 말파이트 구도들이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이 말파 궁 총 집다가 못 쓰는 경우거든요. 이설사병 캐넨 지금까지 못잡아서 말파이트가 죽였고요. 자, 하지만 말파이트가 트위치가 프리에요. 트위치 프리에요. 이게 와 이런 구도가 되면 트위치가 프리딜이 할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잡았죠. 로아도 끝자락에 걸리면서 베인 전사. 네. 방금은 로아 선수가 정말 그렇죠. 잘했고 앞에서 딜라인 끊어져서 방금 말씀드린 말파이트가 궁을 쓰기 어렵다. 네. 일단 한번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었거든요 애초에. 네. 그리고 말파고 상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생각할 거예요. 말파고 안 맞으면 그만이지. 실제로 지금은 제대로 안 맞았죠. 네. 그 트위치가 후진입했어요. 네. 완벽히 네. 블라디 허리라인 덕분이죠 그게. 그리고 지금은 딜템에 간 바위의 딜도 엄청났고요. 자, 무레가목 두 명 히트 시키긴 했습니다만 못 들어가죠 지금은 네. 랜선 때문에. 그래도 2차 포탑 1차 2차를 민 것으로 만족을 하고 버리네요. 그쵸, 없네요. 룰루까지 여기서 살리려고 노력하다보면 뒤에 이제 문우와 마찬가지가 오기 때문에 이거 좋은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경기 초반 말씀드렸던 이니시 싸움이 될 거다. 그걸 로아 선수가 충분히 훌륭하게 스윙해주면서 훌륭한 이득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훌륭하지만 약간 특이하게 바론? 그걸 아니까 지금 집에 안 가거든요, 지금도. 이거 말파궁 없고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아무리 누누베인이라도 하더라도 바위궁도 왔습니다. 지금 캐넨 1점사 몰린거는 좀 주루궁 캐넨 몰린거 좀 아프죠 지금. 자 이건 좀 급했죠. 베인 트위치에게 암살. 근데 베인이 네. 암살 당했어요. 네네 트위치가 노리고 마무리를 래퍼드 선수가 전멸까지 쓰면서 가서 해줬습니다. 바론 잘 막았어요. 캐넨 하나 주고 베인 잡으면서 바론 막은거니까요 이득이죠. 이득이요. 자 그렇게 캐넨은 쓸데없이 큰 지팡이
바위 모란검 나왔네요. 이거 바위 존재감이 꽤 큽니다. 이러면 카사딘 느낌 압박감이 네. 말도 안 되거든요. 카사딘 베인 뭐 이렇게 주 딜러들이 네. 굉장히 압박을 받겠는데요. 지금 뭐 좀 과장하면은 바위에 대한 느낌이 엘자임 입장에서는 가파이트 상위호환이거든요. 그렇죠. 단일 타겟에 대한. 네. 지금은 카사딘이 뭐 바위궁 맞은 다음에 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게 안 되죠. 모란검 쓰면 되니까요. 자, 기본적인 CS 차이가 지금 라인별로 다 나기 때문에 키를 많이 가져간 LGIM으로 수도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말파할 때 궁이 제대로 트위치라든지 딜러라인에 히트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본인들이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광역 AOE 스킬은 안 맞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잘 피하거든요. 자, 그럼 룰루기 연자 연하 파랑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글로벌 골드 6,000 골드까지 벌어지는 시간 24분. 이 경기에 비해서 희망적인 거는 이번 점은 분명 엘자임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글로벌 골드 차이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경기보다는 상황이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파기도에서 말파이트 궁극기와 함께 네 가산이 좀 활약을 네. 해준다면 근데 사실. 정면 안타는 진해가 펠컨즈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게 없을 만한 상황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 골드를 감안하면 엘자임 입장에서도 좀 버겁고 그런 감이 있고요. 지금 엘자임이 만들어야 될 거는 사실은 말파이트로 갑자기 하나를 덮친다든가 누누 카사딘 나미의 이 추격력을 활용을 해서 난전구도를 좀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난전구도를 바위가 좀 막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죠. 네. 공템 바위가 네. 결국 바위의 공템 선택 모란검이 단순히 우리 내가 잘 컸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보다는 네. 이 조합상 좋은 선택이에요. 네. 저거는 좋은 선택이 되고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바위 말고 딴 친구랑 이렇게 있을 때 바위가 그냥 순서택 때문에 바위 무시하고 옆에 친구만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무시하기에는 바위가 굉장히 압박이 됩니다. 이거 진짜 미드킹 선수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봇. 자, 이거 솔킬 돌이죠? 한참 걸리거든요. 캐는 도망가려면은 그러니까 선점아 스틸크랑 빼고요. 본인 스틸크 들어왔죠? 그런 동안에 네, 미드에서 이건 잡긴 잡습니다. 스턴이 그 전에 터질 리가 없죠. 그렇죠. 미드킹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킬 먹은 카사딘이니까요. 못했습니다 미드킹. 말파가 드디어 체력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택기 좋네요. 블라디미드 1경기와는 다르게 일단 신발도 헤르메스 그리고 정류의 형상까지 어디도 탱키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약 들고 있어요. 네, 말파이드가 탱템 나오는 시점이 재밌게도 강해지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마관으로 딜이 애매하게 나와지는 말파이드에서는 좀 위기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의 타이밍에 이득을 못 봐서 그런 느낌이 더욱더 강하죠 네. 지금은 바위가 세요. 바위 무서워요. 앞점프 못합니다 카사딘. 블라디비르도 약간 탱키함을 갖추면서 네. 그리고 이게 있죠. 트위치가 편하게 딜을 넣을 수는 없는 조합인데 트위치가 편하지 않게 딜을 넣어도 엘자임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 레이븐 선수를 프리하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트위치한테 CC 잘 몰아 넣어도 그 전까지 받은 딜에 다 녹아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네. 진해어 조합 보면은 룰루 빼곤 다 딜이 돼요. 트위치 본다고 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바이도 지금 강력한 상황. 네. 대놓고 딜하면 바이도 트위치만 딜 나오시네요. 블라디미르 탑 정리하고 미드 쪽에 합류해 줍니다. 엘자임으로서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 트라이홀이네요. 바로 갔어요. 한타이오도죠. 이거 사실 마무리하는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뭉쳐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 자체가 됐고 이거 말파이트 갓파이트. 이거 말파 시점으로 봐야죠. 네, 이거 말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벤시 한번 네 약간의 주고요. 뭐 모랑 바위고 하다 보니까는 바론에 들어가는 딜 자체는 괜찮은데 그만큼 바위가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네요.
스피치 선진이. 이게 뒤돌아서 받기에는 말파도 좀 부담이 있죠. 자, 물병. 네, 이렇게 잠깐만 놔둬도. 자, 그렇지. 캐넨 들어왔어요. 캐넨 들어왔어요. 헤이 좋고요. 위치가 대박이에요. 네. 지금 바이, 바이도 안 죽었습니다. 따라가죠. 오히려 잡혔어요. 미드킹 카사디님 위험하죠. 노란검 썼나요? 노란검. 아, 아 너무 세요. 빠세. 다 잡혔죠 지금은. 방금 전 진영은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룰로 대기하고 있었죠 그거. 네. 바로 불성자 써주는 모습. 그 트위치가 궁을 맞았습니다만 추가적인 딜이 안 맞으면서 네. 블라디미르가 프리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트위치가 살짝 긁었는데도 말파는 기스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쳐 직전까지 갔었죠. 그렇죠. 말파이트 공격이 잘 들어가도 그 허리 라인을 바이와 블라디미르가 잘 감당해 주면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네. 캐나이의 판을 만들고 블라디미르가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타가 벌어졌네요. 다시 볼까요? 이게 베인이 지속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구도가 돼야지 잘 막아두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급성자. 네. 헤일. 헤일 좀 약간 늦었어요. 그리고 캐넨이 여기서 포션을 딱 잡으면서 베인 두 대 때렸어요. 베인 평타 두 대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편하게. 네. 블라디미르와 바이가 바로 보응해주면서 상대 딜러 라인을 완벽히 묶어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처럼 CC가 없는 챔피언들은 우리 편이 CC를 받쳐줄 때 화력이 배가 되거든요. 자, 미드 억제기가 밀렸습니다. LGIM 1팀 위기에요. 글로벌 골드 9000골드 차이. 바위가 지금 솔라리도 나왔고요. 바위가 그냥 딱 나와버렸네요. 전혀 안성됐고요. 블라디 카사딘의 라바돈의 죽음모자 하나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걸 반전시키려면 말파궁 박힐 때 트위치가 한 번에 녹아야 삭제시켜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걸 룰루가 잘 막아주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죠? 네. 룰루의 점화 선택 자체도 라인전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한타 때 적의 딜을 뭐 순간 탈진으로 줄여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온 적 점화 쓰고 우리가 일정률로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거는. 갑니다. 바로인가요? 카네딘 너무 멀어요. 이거 죽겠네요. 할만한데요. 자, 레이너보가 점점이 왔어요. 멀어요, 멀어요. 네, 바로 제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의 쐐기를 박는 바론인 것 같죠? 바론 버프까지 들은 상태에서 야, 최근 경기에서 처음으로 바위가 승리를 가져가는 듯한 경기인데요. 네. 탑으로 이동. 탑 라인 좋습니다. 미드는 슈퍼미드를 밀려오고 있고요. 이거 말파 박으면 말파가 1.4 당해서 높거든요. 말파 템이 지금은 탱템이 그냥 말씀드리면 없네요. 네.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고 시메리얼 타임에 이득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말파에게 마관 템은 공격순 아이템. 생각보다 카사딘도 아프지 않습니다. 상대가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솔라리 있죠. 그리고 블라디아 템 보시면 대놓고 버티는 아이템이에요. 네. 제 쿨감 높아가지고 동시 벗겨놓고요. 네. 꽝! 맞았습니다만 트위치가 맞았어요. 트위치가 맞았어요. 트위치 아주 그냥 안전하면서 야, 트위치 진위치가 지금 너무 프리하네요. 바위 잘 들어왔고요. 예. 자, 하지만 이건 블라디 혼자서 앞으로 아 예 조졌었어요. 조냐? 웅덩이 쿨 있나요 지금? 지금 하지만 네. 앞쪽에서 그동안에 팀이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보고 빠진다는 거죠. 포탑은 혹시 파괴됐나요? 포탑 살아있는 것 같죠? 아 포탑은 네. 파괴시키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뭐 모습 잘 막았습니다. 바이블라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앞서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에디가 그걸 잘 노려주면서 그래도 한번 버틴 데 성공을 하네요. 트위치가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트위치가 진짜 강 건너 불공격 하듯이 바로 네. 앞에 캐넨이 궁 깔아주면서 뒤에서 안정적으로 딜렀거든요.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하지만 크게 구도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레온 가져가는 진야 패커스. 네, 트위치 좀 있으면 전멸이 오고요. 파랑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레온 가져갑니다. 블라디는 신발 왜곡 업그레이드 한 것 같죠? 네. 호템이죠. 네. 체감사 한타 때 한 번마다 네. 스펠이 무조건 오는. 아, 지금 블라디 자체의 역할이 아 로어 선수 블라디 인생 챔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 경기는 완벽한 딜로 적을 그냥 다 찍어누르는 선택이었다면 이번 경기는 신발도 헤르메스고요.
네. 조냐보다 정면 영상도 먼저 갔었고요. 이게 의미 자체가 나는 중반에서 들어가서 말파가 박았을 때 적이 딜을 못 넣도록 버티면서 압박 주는 역할이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약간 캐넨 같은 역할을 그렇죠. 본인이 수행해주고 있죠. 그러면 보시 약 만고의 차이. 다시 한번 탑을 두드리기 위한 계속 깔아놓고 있습니다. 트위치 집에서 출발했고요. 알파템이 안 늘어나요. 슬슬조끼 하나 겨우 나왔습니다. 시야장악하고 있는 진이요. 다시 한번 탑을 두드립니다. 아직 뭐 바로 남아있으니까요.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베인이 딜이 세지도 않고 아 최후의 속셈 나네요. 이러면 딜은 세지만은 그 딜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구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말파이트의 히트는 좋아요. 하지만 네. 스위치는 뭐 잘 피하고 있습니다만 체력이 안 빠집니다. 블라디미르. 네. 재생성된 억제기부터 파괴하려는 모습. 자 말파이트 근데 이게 블라디 스펠 다 와가지고 블라디 때문에 호응이 안 될 것 같고 노래가 못 빠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긁어놓는 건 좋습니다만 데일 들어왔네. 말 지금 블라디가 너무 피하죠. 자 캐넨이 오히려 먼저 있는 시기면 답이 없죠. 아 먼저 이니시 싸웁니다. 네 살아가고요. 불성장으로 조여 타임 바로 주고요. 다가오지 못합니다. 네 눈은 엄청 멀리 있어요 지금. 자 캐넨의 궁극기는 일단 없는 상황. 그나마 트위치 공패했습니다. 네 문명대를 의식해서 더 이상 들어가진 않고요.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진에어 백마스. 뭐 이런 경우는 이미 올라가니까요. 천천히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급할 필요가 없고요. 말파이트 태양 복근막도 나왔지만 저게 지금 꽤 늦은 타이밍에 나온 거라서 그렇죠. 저걸로 뭘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자 미드 한번 쭉 밀어놓습니다. 어? 어? 아 누누 때문에? 네. 와 근데 스위치 뒤 공포입니다. 그 방금 전 한타에서 블라디미 스펠이 빠지지 않았어요. 블라디가 영약 피사지로 풀풀감 세팅하고 블루를 바이한테 계속 주네요. 네. 저러면 전유 영상 20%에다 막녀 영웅 10% 영약 10% 해가지고 딱 만큼 남이죠. 자 이번에 탑 한번 다시 두드리고 있어요. 정글 쪽에서 만날 것 같은데 아래쪽. 자, 시야 최대한 서로 확보하려는 움직임. 자, 탑을 가자는 핑이 찍혔습니다. 탑으로 이동. 미드 압박을 받는 가운데 탑푸시입니다. 아 이게 너무 말파이트가 신경을 때 이득을 못 본 게 크게 돌아오는 것 같네요. 아 그냥 힘으로 밀수 충분히 밀 수 있습니다. 못합니고 말파이트 잘 막았어요. 빠른 급성장. 블라디가 너무 크네요. 역시 블라디가 또 막아주고 있죠. 앞에 블라디 타석인 베인이 들어오질 못해요. 못 들어와요 블라디 때문에. 아 트위치는 노려야 되는데 트위치는 노리질 못합니다. 이건 진짜 로아 선수가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앞라인을 캐넨 블라디 때문에 캐넨 블라디 과연 이세조합이 카사딘이랑 베인 입장에서 지옥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죠. 경기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 끝났죠 이거. 40초 나오려면 야 로아 선수가 욕심 부자가 딱 중간에 서 있는 게 대박이었네요. 진짜 인생 챔프입니다 로아. 네 원래 저러면 또 흥해서 앞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안 들어가고 딱 중간에 서 있어요. 특이한 픽이었던 바이도 결국은 신의 한 수가 됐고요. 자 지네어 패커스 치즈 지네어 패커스가 4강 진출합니다. 2대0 승리! 지네어 패커스가 1-2경기 정말 뭐 기분 좋은 네 한타와 더불어서 픽밴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2대0 승리로 4강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네 잼세스의 패배는 뭐 아쉬운 실패였을 뿐 그 실패 잘 딛고 지네어 패커스가 NLB에서라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뭐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있고 뭐 최초의 지네어 패커스 창단식 때 이제 뭐 우승을 해서 지네어에 이렇게 좀 래핑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NLB 우승으로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LG 아이밀팀은 이번 시즌 아쉽게도 NLB 8강에서 네.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지네어 패커스는 4강을 확정 지으면서 또 준비를
철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강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8강의 마지막 매치죠. 바로 어제 아쉽게 NLB로 합류한 CTU 그리고 방금 전 패배한 LGIM 1팀의 형제팀 네. LGIM 2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마지막 4강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8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